야, 문 부서지겠다. 너 뭐냐? 응? 비가 신고했어? 아, 군청에서 나오셨죠? 예, 예. 아, 빨리 이거 철거해 주세요. 빨리. 아, 철거를 왜 해요, 여기? 네? 경기도 북부의 한 시골 마을. 속세와 떨어져 있는 듯 조용하기만 했던 시골 마을.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을의 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아,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놈의 집구석 때문에. 어르신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혼자 사는데 무슨 누가 싸움을 한다고. 이 동네 노인들이 좀 말이 많아서 그래요, 노인네들이.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와서 저 텐트 치고 살더라고요. 아, 신경을 처음에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긴 쓰이네. 마치 어미새와 아기새처럼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 아, 내분 그만해봐. 잠시만요. 아. 이들은 왜 텐트에서 지내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단 찰나, 이번에는 아이가 화장실이 급한 모양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 여자. 아유, 이 낯선다 그냥. 어, 지금 늦었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니네 집 놔두고 여기다 싸워.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사람을. 참다 못한 남자가 결국 여자와 아이를 텐트로 끌고 가는데요. 아, 왜 가만히 텐트를 건드리냐고. 나.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두 남녀. 남모를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한데요. 아, 저 사람이 제 남편이고 내가 저 사람 아들이에요. 하지만 남자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저 여자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저 그냥 원래 그냥 지금 나이가 49인데 혼자 계속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다음 날 모태솔로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들을 잘 알고 있다는 남자가 제작진을 찾았습니다. 재수 씨 말이 맞아요. 두 사람 다 부부였었거든요. 이들의 사연을 알기 위해선 8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읍내 옷가게에서 그 예쁜 여성 옷머리 들어왔는데 그게 재수 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뭐... 아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재영이가 이제 가게를 갔다가 그 재수 씨를 보고서는 첫눈에 반한 거죠. 아이고, 아, 뭐가 문제야? 어? 19살 차이에요. 딸뻘인데 들이대기 뭘 들이대. 너무너무 예쁘다. 한 두 달 정도 살았나? 재수 씨가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뭐 재영이한테 같이 살자고 달려드니 세상 천지 어느 남자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첫사랑이었던 아내의 외도는 시골 총각 재영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좀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겨우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했는데 난데없이 아내가 돌아온 겁니다. 재영 씨 집 앞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윤경 씨. 대체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재영 씨에게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제가 실수한 것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거 다 옛날 일이고. 지난 날의 잘못을 그저 실수라고 말하는 윤경 씨. 뭐 사왔어? 알아서 뭐 하게. 아, 이거 맛있는 거라도 사왔으면 같이 좀 나눠 먹게. 아우, 됐다. 아, 진짜 또 간다 또. 아, 그래도 몇 달 살 붙이고 지낸 사이였던데 그렇게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있나 정말. 아니, 그리고 좀 남자답게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과연 윤경 씨는 바람대로 재영 씨와 재결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윤경 씨의 텐트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민원이 들어와갖고요, 군청으로. 이거 빨리 철거해 주세요. 아, 지금 저희 이거 빼면 지금 어디서 살아요, 저희? 나갈 데도 없어요, 지금 갈 데도 없고. 시골 마을에서 윤경 씨를 쫓아내야 하는 사람은 재영 씨 한 명뿐입니다. 야, 문 부서지겠다. 너 뭐냐? 응? 비가 신고했어? 어? 민원 신청했냐고. 아니, 민원 신청했냐고. 아, 군청에서 나오셨죠? 예, 예. 아, 빨리 이거 철거해 주세요. 빨리. 아니, 철거를 왜 해요, 네? 여기? 애꿎은 군청 관계자가 싸움을 말리는 웃지 못할 상황. 어른들의 싸움은 결국 어린 민혁이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마는데요. 그날 밤 민혁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여기 시골이라서 병원도 없고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택시 타거나 뭐 버스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당황한 윤경 씨. 결국 재영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열이 좀 많이 나.
텐트에서 애를 재우는 게 안 하시냐? 냉장고에 얼음이 있으니까 물로 애 찜질을 해줘. 너 나와봐. 내색은 안 하지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한 재영 씨. 민혁이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던 윤경 씨가 재영 씨를 찾았는데요.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집도 되게 깔끔하고. 뭐 굳이 뭐 옛날 얘기 자꾸 해봐야 뭐 서로 득될 거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저 애는 누구 애니? 99.8%로 나타나서 혹시나 했던 결과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친자 확인 후 윤경 씨와 민혁이를 받아들인 재영 씨. 어린 민혁이가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건 다행한 일. 하지만 윤경 씨는 천하 태평 백수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냥 조금 쉬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집 원래 뭐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난장판인 부엌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야 이게 뭐냐? 응? 아 빨리 왔대? 아 잘 거니까 깨우지 마. 아 금방 할 거니까 먹고 자 그러면. 방에 틀어박혀 누워버린 재영 씨.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하고 저 저질른 꼬라지 보세요 좀. 민혁이 봐서 그냥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모른 채로 살 겁니다. 그날 밤 살림을 합쳤다는 소식을 듣고 주석 씨가 찾아왔습니다. 재수 씨, 어 동생, 어, 아 애도 들어오고 재수 씨도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 보기 좋네. 같이 사니까. 어우 많이 사셨어 진짜. 네 제주산이에요. 아우 진짜요? 좀 구워주세요. 민혁이도 먹고 싶지? 네. 그래서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예예. 예. 네. 주석 씨를 대하는 윤경 씨의 태도가 재영 씨를 대할 때와는 달리 살가운데요. 아내의 다정한 모습에 재영 씨도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화기애애하고 야 이게 좋네 아주 그냥. 좋아요 정말 덕분에. 아니 뭐 내가 볼 때 뭐 형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뭐.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하던 재영 씨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에 젓가락질 하는 거 봐라. 참 젓가락질도 못하고 손으로 이거 봐. 엄마 교육이 그러니까 애 자체가 좀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응? 계속 저런다니까. 항상 저래. 시비 걸고. 이 시비 거는 거야? 응? 고집도 되게 세고. 아 정말 진짜 아주. 아이 나봐요 형 왜 이래 진짜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다 잘 나가다가 너 왜 그래? 아이 뭘 왜 그래요? 지금 봤잖아요 형님도 안에서 그냥 쎄 요리하면서 그냥 꼬리 살살 치면서 뭐 형님하고 뭐 죽이 잘 맞더만 지나가는 사람 배들 잡고 물어봐봐요 지금 둘이 하는 행동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그러는지 걔가 똥을 끊어도 제 남자 못 끊어요. 재영 씨를 대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던 윤경 씨의 살가운 태도에 질투라도 난 것일까요? 나한테는 그냥 뭐 집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의 없게 대하고 아까 형님 오니까 그냥 살가워서 눈웃음 치고 아주 둘이 난리가 났더만. 내가 언제 사람도 이상하게 만드네 진짜. 뭐가 이상해. 내가 본 거 얘기한 건데. 내가 텐트 치고 지금 저를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게 오빠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그런 거야. 어? 내가 뭐 살랑살랑 꼬리를 쳐? 누구한테 쳐? 이제야 윤경 씨의 뻔뻔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목석같이 묵뚝뚝하기만 했던 재영 씨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고 한 행동이었던 건데요. 오빠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 오빠가 그때 지금처럼 나 의심하고 막 집착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되게 싫었었거든? 어 오빠! 나 지금 설거지 중이었어. 오늘?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알았어. 끊어. 누구야? 어 가게에 가끔 오는 손님인데 친해져서 오빠 오빠 하는 거야. 앞으로 가게 나가지 마라.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 손님이라니까. 오빠 지금 질투하는구나?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그만 두라고 하면 그냥 두어. 오빠 어 이러지 마 왜 이래. 오빠 넌 뭐야 뭔데 남의 마누라랑 희시덕대는 거냐고. 오빠 그런 거 아니야. 넌 빠져. 이건 나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오빠 그런 거 아니야. 빠지래도 어린 놈이 말 대답하는 거 봐라. 네가 이러니까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그랬구나. 뭐 임마?
오빠! 그만해! 많이 아파? 오빠, 의처증 있어? 뭐? 아이고, 정말! 그날 오빠랑 싸웠던 그 친구가 저한테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 남자로서 그 친구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남자로서 좋아했던 게 또 아니었고 그냥 그때는 무조건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냥 여기에 살고 싶지 않고 이 마을에서 그냥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날 저녁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재영 씨 때문에 많이 지쳐버린 윤경 씨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는데요 제가 이 편지 때문에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 오빠가 다 쓴 거예요 재영 씨가 쓴 편지 뭉치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윤경 씨 이 편지에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뭐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랑 나와서 우선 원룸을 얻었었거든요 오빠한테서 숨 막힌 거는 없어졌는데 당장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일은 언제부터 나갈 거야? 예? 몰라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아, 왜 나한테 성질이야 네가 가장이잖아 가장? 그 뱃속이가 내냐? 내도 아닌데 내가 왜 가장이야 집 나간 지 4개월쯤 됐을 때 제가 임신 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혁이를 낳자마자 그 친구 원룸도 다 빼버리고 떠나버리더라고요 뭐 오빠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온 건 제가 그 벌을 또 받는구나 어서 오세요 네 동태하나 아주 저 재수 씨 아니세요? 오빠가 절 잊지 못하고 있다고 돌아오라고 저한테 쓴 편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남몰래 편지를 썼다는 마음이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기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윤경 씨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재영 씨 편지. 편지를 읽을수록 윤경 씨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집에 텐트 치기 전에 사실 이 편지 봤었거든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도 그냥 미친 척하고 텐트도 치고 막 오빠한테 막 대들고 그랬었던 건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불편한 동거는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걸까요? 다음 날 제발 근데 뭐라고 저거 아 싫다고 당연히 다 들어가자 아 나 때문에 진짜 불편한 거 오빠 보기 싫어 나 갈 테니까 눈에 붙여줄게 네가 지금 와서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 너 나한테 지금 할 때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 좀 잘할게 재영 씨의 뜻밖의 행동에 윤경 씨 놀란 듯한데요 재영 씨 윤경 씨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줄만 알았는데 속마음은 그 반대였나 봅니다 내가 많이 윤경이한테 옹졸했죠 제 자신한테 상처가 올까 많이 겁을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턴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이 친구를 잘 포용할 수 있으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빠가 아직 저를 완벽하게 용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많이 노력해야죠 오빠한테도 좋은 아내가 돼야죠 며칠 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두 사람 이제 성숙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